네, 가톨릭 교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의례는 삶의 일부이면서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례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의례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생활 의례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위령기도는 우리 전통 선율에 성경 기도문을 얹은 한국 천주교회만의 독특한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도 연도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앙 토착화의 산물로 평가받는 한국 천주교회의 위령 기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40분이 넘게 걸리는 위령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도 내용도 죽음을 넘어 하느님과 영원히 살아갈 종말론적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가톨릭 상장례 음악연구소가 개최한 첫 번째 심포지엄은 위령 기도의 역사와 신학적 의미를 짚고 음악적인 고찰을 통해 위령기도에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가톨릭교회의 상장례는 죄 중심의 구원신학과 사죄의 은총이 강조됐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의와 로마 예식서의 예식을 따르는 옛 위령기도서인 천주 성교예규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죽음의 파스카적 성격, 즉 부활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위령기도는 여전히 부활보다는 순환, 위로보다는 하느님을 위한 속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한국교회의 상장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계 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연령 봉사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지금 여기서 그 본질을 살려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 가톨릭 상장례 음악 연구소의 설립은 상장례 음악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장례 문화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광 교수는 위령기도를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화하자는 의견과 함께 지역적으로 다양한 위령기도를 보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고 국내에서 그게 유네스코의 인류문화유산으로까지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230여 년 전통을 가진 한국 가톨릭은 우리의 연도를 무형문화재로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도는 표준화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도는 각 지역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각기 다른 정서와 그들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곡도 같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표준화와 더불어 이 연도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도 이 상장례 음악연구소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 상장례 음악연구소는 가톨릭 전통의 상장례 음악과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 죽음 의례에 대한 관련 종교 및 문화 속에서의 학제 간 연구, 가톨릭 상장례 관련 현장 실무 연구와 교육을 위해 올해 3월 설립됐습니다. CPBC 이휘입니다.